17장을 봅시다. 자왈 유아. 유는 이게 공자의 제자거든요. 자로라는 사람이에요. 유아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자로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회 여 지지 호 인저. 회자는 가르칠 회자야. 여기 여자는 계집 여자로 써 있지만 너 여자로 쓰인 거예요. 자로야 너에게 지지 호 인저. 지지라는 것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암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사물의 도리를 참으로 아는 공부. 그것을 회 가르쳐 주마. 이게 뭐예요? 참으로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지지위 지지요. 말할 때는 말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할 때는 지지위 지지.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부지위 부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라. 이것이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니라. 왜 그럴까요?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남이 가르쳐 주지 않잖아. 그지? 모르는 것을 모릅니다라고 할 때, 아, 그건 이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 유는, 거기 보세요. 유는 공자 제자니. 성은 중이요. 자는 자로다. 여기 유아 할 때 유자는 공자의 제자로서 성씨는 중씨였고 자는 자로였다 이거지. 자로 호용하니. 근데 이 말을 왜 하셨을까? 자로는 용기를 좋아했어요. 어? 용맹을 좋아했어요. 자로가 용맹을 좋아하니 개유 강기소 불지하야 이위지작으로. 대개 이 강자는 억지로 강자야. 억지로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 용기가 강한 사람은 되게 이렇게 억지를 많이 부리거든. 그러니까 억지를 많이 부렸다 이거야. 고로 그래서 부자 고지활. 그래서 공자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아 교여 이 지지 지도 혼자. 내가 너에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라고 했다 이거야. 그 방법이 뭐냐면 다만 소지자 즉 이위지하고 아는 것인 즉 이위지 안다라고 여기고 소불지자 즉 알지 못하는 것인 즉 이위불지니 알지 못한다라고 여겨야 할 것이니 억지 부리지 말고 솔직하라 그 말이죠. 여차 즉 수혹불능진지 무자기지폐요. 이렇게 한다면 비록 혹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무자기지폐 자신을 속이는 폐단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모릅니다라고 해야 가르쳐 줄 텐데 모르는 것도 압니다라고 하면 안 가르쳐 준단 말이지. 그건 뭐예요? 실제로 자신은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 역 불해기위 지의운. 또한 그가 나중에 가르쳐 줄 기회가 있든지 자기가 모를 때 솔직히 모른다고 말하면 찾아볼 생각이 있잖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하면 알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불의 기위지. 그것이 나중에 아는 것이 되는데 해가 되지 않잖아. 하물며 유차이 굳이면 또 이런 방법으로 점차로 알아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유 가지지리호와 또 가히 알 수 있는 이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알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자신의 본심을 속이는 패단이 없어져야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아는 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자신이 진짜 나 이거 모르는데 괜히 아는 척하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는 누가 나중에 손해겠어요? 자신이 손해예요. 참 좋은 장이야. 여기 재미난 그 말이 있어요. 옛날 서당에서 그랬대. 밖에서 제비가 자꾸 와서 울었대. 그러니까 제자가 벌떡 일어나.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뭐? 선생님 저 제비가 뭐라고 울어요?
지지비 지지 부지 부지 시지 아니다 라고 운다 그랬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해라. 이것이 바로 알수 있는 방법이니라.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제비 우는 소리를 흔히 우리 지지배배 지지배배 이러잖아. 그거를 그냥 여기처럼 지지비 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부지 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라 라고 했던 서당의 일화가 있었대요. 한번 읽어줄게요. 제발유와 회여 지지혼점 지지위 지지요 부지위 부지 시지아니라 유는 공자 제자니 성은 중이요 자는 자루라 자루의 호용하니 계유 강기소 불지하야 이비지자고로 부자의 고지왈 악효여 이지지지도혼점 단소지자즉 이위지하고 소불지자즉 이위불지님 여차즉 수호불능진지 무차기지폐요 역불해기위지의운 황유차이 구지면 우유가지지리호와